네, 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상별로 좀 미리 만들어 봤고요. 호빵하고 단면, 네,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 예, 매력이 있고요. 호빵 수세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빵빵하게, 네, 좀 만들어졌고요. 이 가상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를 둘러줘 봤고요. 단면 수세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의도치 않게 나온 작품이기는 해요. 호빵 수세미를 만들려다가 어머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나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완전 원형은 아니고 살짝 이 가상자리 부분을 찝어줬더니 약간 다이아몬드 그런 모양이 좀 나왔고요.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원형입니다. 원형 형태를 그대로 네, 넣어봤고요. 이 원형 상태에서 이게 살짝 이렇게 찝어졌더니 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좀 크게 나왔는데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얘네들이 매치가 될까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네, 되게 예쁩니다. 뭐랄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럽다는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뒷부분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원래 그냥 끝을 내면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 폭페인 가운데 부분이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지는 형식으로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 들어간 색상은 세 가지. 전체 바탕이 되는 색상하고 꽃 색깔하고 그리고 하얀색으로 네, 무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색상이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소량의 금사 가운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네, 조금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준비물은 바늘 6호하고 가위하고 네, 돗바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색깔로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되게 예뻐요. 예. 제가 뭐 끝은 내진 않았는데, 단면 수세미로 이렇게 만드셔도 뒷부분도 굳이 뭐 이쁜 이 가운데를 처리 안 해도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어졌고요. 예,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옆에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예쁜 수세미. 아, 너무, 너무 예뻐요. 아무튼. 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하는 실로 이렇게 하얀색 실을 가지고 왔고요. 매직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자, 실을 이렇게 걸치셨으면요. 중지에 실을 살짝 얹어주시고 바늘을 가져오셔가지고 바늘에 실을 이렇게 꿰어서 바늘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고리 안으로 실을 쏙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과 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원 안에 긴티기 6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긴티기 하나 만드시고 연결사슬 2개. 긴뜨기 하나, 연결사슬 두 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6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는요.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를 얹어주세요. 뭐 기둥코로 사슬 두 개, 얹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긴뜨기 만들어야죠. 긴뜨기. 자, 하나 만들었고요. 사슬 두 개. 이렇게 해서 저는 긴뜨기 두 개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다시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긴뜨기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결사슬 두 개, 다시 긴뜨기 하나 만드시고 연결사슬 두 개, 그리고 긴뜨기 하나 더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긴티가 나왔고요. 자, 묶어주는, 이 꼬리실은 다 뜨셨으면 꼬리실은 이렇게 잡아당기셔가지고 얘네들을 모아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 하시는데요. 어디다가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 하시냐면은 이 고랑 있죠? 우리 연결사슬 2개 만들어준 고랑. 그 안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자, 빼뜨기 해주세요. 왜냐면 계속 이제 고랑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빼뜨기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얹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뭘 하실 거냐면요. 이각 고랑마다 네, 퍼프뜨기를 해줄 겁니다. 각 고랑마다 퍼프뜨기를 해줄 건데 퍼프 다섯 줄을 이용해서 네, 퍼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그 고랑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가지고 나와서 길게 좀 빼주세요. 길게 빼주신 다음에 자,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도 그냥 하나에 네, 퍼프트의 줄로 캐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만들었고 다시 바늘에 감고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어서 실을 쭉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세 줄이 바늘에 걸렸고요. 네 개에 다섯 개, 다섯 개, 네, 이렇게 줄이 바늘에 걸렸으면 얘네들을 쏙 빼주세요. 한꺼번에.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다섯 줄을 바늘에 감아주시는데 실을 좀 살짝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러신 다음에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세개 만들어주시고 다시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반복적으로 줄 다섯 개를 바늘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자, 다섯 개 줄을 바늘에 걸으신 다음에 얘네들을 쏙 빼주세요. 한꺼번에 마지막까지.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세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 줄 다섯 줄을 바늘에 걸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쏙 빼주셔서 하나의 퍼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3개를 만드시고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반복적으로 이런 퍼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 한 고랑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요. 고랑 안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의 줄을 바늘에 감으셨으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마지막까지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두 개, 세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빼뜨기로 2단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자, 이 퍼프 만들어주고 묶어준 사슬 있죠? 처음 묶어준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머나, 목이 왜 이러지 자꾸. 얘네들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펴지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신 다음에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네,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좀 다른 부분을 뜨는데 불편하실 것 같으면 잘라내셔도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꽃잎들을 떠줄 네,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부분을 떠줄 겁니다. 이 꽃잎들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실을 가져오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와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시작은 우리 연결사슬 3개 떠준 자리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왕 저는 이 끝난 부분 있죠? 끝난
이 부분 다음 바로 옆 고랑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그대로 네, 고랑에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꼬리실은 뒤로 좀 가져가 주시고 여기서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실이 하나가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시고 이 고리 안에 같은 고리 안에 한 길, 긴 뜨기 네 개를 넣어줄 건데요. 두 개를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한 길, 긴 뜨기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로 네 꽃잎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올라가는 사슬 두개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한 길, 긴 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두 개를 만드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 뜨기 두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두 개에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또이 꽃잎 하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의 반복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섯 번째 꽃잎까지 떠서 네, 돌아왔고요. 이렇게 마지막 고랑 하나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실, 하얀 실안 자르고 계신 분들은 이 하얀 실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앞으로 가져오시고 계속 앞에다 두고 뜨세요. 그러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다섯 개 꽃잎까지 다 뜨셨으면 자, 빼뜨기로 옆 고랑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신 다음에 한 길, 긴 뜨기 네 개를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는데 두 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한 길, 긴 뜨기 두 개를 마저 같은 고랑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개한 길, 긴 뜨기를 다 만드셨으면 내려가는 사슬 두개 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꽃잎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럼 2단을 빼뜨기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빼뜨기를 하시냐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 고랑 있죠? 처음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바늘을 이 실에서 잠깐 빼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한번더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보면은 우리 처음 올라가는 사슬 만들어준 요 자리 있죠? 자, 다시 편물을 뒤로 돌리셔서 그 자리에 바늘을 그대로 뒤에서 안쪽으로 찔러 넣으신 다음에 자, 빼놓은 실을 바늘에 걸어주시고 실은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자, 이 실을 그대로 뒤로 가져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꽃잎 만드는 부분의 단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뭘 하시냐면은 여기 꽃잎들 만들어준 예, 꽃잎 있죠? 꽃잎 가운데 우리 사슬 하나 만들어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뒤에서 안으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우리 고리 걸쳐서 바늘을 뒤로 빼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옆 꽃잎으로 가셔가지고 가운데 사슬 만들어 놓은 자리 있죠? 그곳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줄을 사슬을 만드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자, 고리에 바늘을 걸치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6개의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에
뒤에서 줄을 예,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줄 만들 때는 사슬 5개 그리고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한 줄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자, 5개의 줄들을 뒤에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자, 마지막 6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 처음 여기 사슬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자, 얘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줄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 노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그린 색깔을 가지고 왔고요.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와 매듭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막 만들어 놓은 줄마다 꽃잎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줄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과 고리와 매듭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줄에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졌고요.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그리고 자,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2개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두길긴뜨기 만들어 주세요. 바늘에 실을 2번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두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시면서 두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로 이 꽃잎은 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가 나왔고요. 다음 줄로 넘어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개 만드시고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빼주시고, 아이고, 두줄왜안 나오냐? 빼주시고. 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두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둘. 그리고 내려가면서 두길긴뜨기. 이거 반대로 가는 거죠. 두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만드셨으면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자,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짧은뜨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두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내려가면서 반대로 시작이 이제는 두길긴뜨기 하나가 되고요. 한길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하시면 이런 꽃잎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저는 이렇게 꽃잎 다섯 개를 뜨고 돌아왔고요. 한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줄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 5개를 다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셨으면 마지막 줄 넘어가시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같은 줄 안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개 만드셨으면 두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두길긴뜨기를 만드셨으면 연결사슬 하나 두개 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두번 감으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시고 두 줄을 빼주시고 두 줄을 빼주셔서 두 줄마저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가 두 개째가 되겠고요. 한길긴뜨기 두개 만드셨으면 긴뜨기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짧은뜨기로 이 꽃잎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꽃잎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어디다 하시냐면요. 자,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 하고 긴뜨기 하고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줬잖아요.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그 사이에 몸통 사이 이잘 기억하시고요. 자, 편물을 돌려주신 다음에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이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뭘 하실 거냐면요. 12개 줄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우리 지금 막 빼뜨기 해준 자리 있죠. 그러니까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 사슬 하나 얹어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슬 4개를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총 사슬 5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짧은뜨기로 이 줄을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꽃잎 이렇게 쭉 끝까지 오셔가지고,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 고리에 바늘을 걸쳐서 뒤로 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자, 짧은뜨기로 이 줄은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시작 지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그 시작 지점으로 가셔가지고 긴뜨기와 우리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에서 바늘을 넣으셔서 바늘을 뒤로 다시 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도 짧은뜨기 하나 하셔가지고 이 줄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러신 다음에 다시 우리 요 꽃잎 끝 부분입니다. 이제는 꽃잎 끝 부분을 가셔서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감아서 바늘을 뒤로 돌리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서요. 짧은뜨기로 2단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가셔가지고,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바늘을 고리에 걸어서 뒤로 빼신 다음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로 또이 줄은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번은 꽃잎과 꽃잎에서 줄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꽃잎과 꽃잎 사이,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꽃잎에서 줄이 하나 나오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서 줄이 하나 나오고 다시 꽃잎에서 줄이 하나 나오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서 줄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총 12개의 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12개의 줄을 다 만들어가지고
네, 돌아왔고요. 빼뜨기만 남겨놓고 왔습니다. 자, 빼뜨기는 처음 우리 여기 빼뜨기에서 묶어준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빼뜨기로 이 단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단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까 하얀 실 잘라내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실을 자, 이렇게 바늘에 걸으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 처음에 이 노란 실로 꽃잎들을 만들어 줄때 우리 사슬 두 개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고 사슬,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처음 올라가는 사슬 두개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몸통 사이에 그냥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한길긴뜨기 거기에 그 머리 코머리에는 실을 감으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슬 만들어준 우리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만들어졌죠? 그곳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사슬 내려가는 사슬 두개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몸통에 그냥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하나 감으신 다음에 우리 아까 다섯 줄로 퍼프 만들어 놓은 자리에 있죠? 얘네들 그 사이에 바늘을 옆에서 옆으로 찔러 넣으셔서 퍼프를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대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퍼프를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갔는데? 실에 또 엉켰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길 긴뜨기로 퍼프 묶어주는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옆에 사슬 두개 올려준 그 몸통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는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만들어졌죠? 거기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옆에는 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사슬 고리 만들어준 데는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여기 사슬 두개 올린 데는 그냥 몸통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얘 퍼프 옆에서 옆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이 퍼프를 이 꽃잎과 묶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내 꽃잎 마지막 여섯 번째 꽃잎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그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슬 두개 올린 자리 있죠? 그 사슬과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개 떠줬잖아요. 그 코머리, 그 사이에 코머리 몸통이 아니라 코머리에 바늘에 실을 감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우리 이제 사슬 하나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
그 고랑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팅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팅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슬 두개 올려준 자리 그 사이 있죠? 공간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이 마지막 퍼프 자 옆에서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는 빼뜨기를 어디서 하시냐면은 우리 처음 짧은뜨기 한데 있죠? 그 코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이 단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사슬 두 개를 걸어주세요.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우리 처음 여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사슬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 꽃잎을 들으시면 우리 두 번째 꽃잎 뒤에 있는 꽃잎들, 꽃잎과 꽃잎 사이에 여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잎에서 다음 꽃잎으로 넘어가실 때 생긴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서 자, 짧은뜨기로 이 꽃잎과 뒤에 꽃잎 사이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는 꽃잎을 살짝 들어주시면 여기 첫 코가 하나 보입니다.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 두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여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와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큰 사슬 두개 넣어준 자리, 그러니까 두길긴뜨기와 두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두개 만들어줬잖아요. 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결사슬 두개 해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서는 여기 처음 첫코 있죠?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와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긴뜨기 하나 주시고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우리 여기 노란 꽃잎 앞에 처음 꽃잎 여기 사슬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뒤에 공간 있죠? 공간에 바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꽃잎에서 이 꽃잎으로 넘어가시면서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이줄 걸리지 않도록 신경 좀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실이 끌려와가지고 같이 묶여요. 그러니까 이 실은 좀 신경 써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앞에 꽃잎과 뒤에 꽃잎 공간에 묶어주셨으면 다시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자 아니지 이게 아니 여기 긴뜨기가 아니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한 코를 빼먹은 것 같아 자 우리 처음 첫코 죄송합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와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큰 실수 버렸네. 그리고 우리 여기 사슬 두개 떠준 자리에
두 개의 긴뜨기와 두 개의 긴뜨기 사이에 사슬 두개 해줬죠. 그 코에는 자, 한개 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개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긴뜨기 같은 자리에. 이쪽에서는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해줬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한길 긴뜨기 먼저 해주시고, 긴뜨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음 코에는, 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꽃잎 사슬 사이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자 뒷부분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대로 짧은뜨기로 앞에 꽃잎과 뒤에 부분을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꽃잎 네, 하나만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그럼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지막 뜬게 앞부분의 꽃잎과 뒤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돌아왔고요. 자, 마지막 꽃잎 떠보겠습니다. 이 앞에 꽃잎을 살짝 들으시면 뒤에 내 코가 숨겨진 코가 하나 보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도. 그러신 다음에, 자, 여기 한길 긴뜨기와 두개 긴뜨기 사이 코머리에는, 자,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우리 두길 긴뜨기 사이에, 우리 사슬 두개 떠준 자리 있죠? 그곳에는, 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두개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자, 한길 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 다음 코입니다.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긴뜨기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나와라.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로 네, 꽃잎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빼뜨기로 2단은 완전히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빼뜨기는 어디다 하시냐면요. 우리 처음 여기 처음 시작한 자리 있죠? 여기 첫 코에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은 우리 사슬과 뒤에 줄 묶어진 그 자리 여기 짧은뜨기 한데 있죠? 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자, 빼뜨기로 2단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2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지금 우리 사슬 하나, 묶어주는 사슬을 하고 하나 올려줬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슬, 얘까지 포함해서 사슬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주세요. 일곱 개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해준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서 피코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로 묶어준 자리 있죠? 그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다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사슬 하나 둘세개 해주신 다음에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완전히 피코가 똑바로 예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그런 다음 다시 여기에 사슬,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개 얹어주신 다음에 피코. 자, 우리 짧은뜨기 한줄 보면은 여기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V자로. 네, 이렇게 A라 해야겠다. A자 형태로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옆에서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두 줄을 다 바늘에 감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피코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주시면 또 하나의 피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깨 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 이게 보이시죠? 얘네 묶어준 자리입니다. 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얹으신 다음에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빼뜨기 지쳐. 해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짧은뜨기로 이 피코는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꽃잎 한 장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다 네,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꽃잎,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로 마지막으로 제가 떴으니까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사슬 뜬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올리신 다음에 피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로 피코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신 다음에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요. 우리 여기 시작 줄 만들기 시작한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차 넣으셔서 줄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세개 얹어주신 다음에 자, 사이드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빼뜨기로 피코 만들어 주셨으면요. 여기선 짧은뜨기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한번더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이 또 끝이 났고요.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우, 얘 너무 또 이쁘다. 참, 나 되게 웃기는 푼수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떠놓고도 혼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뻐서. 예. 네, 저는 이제는 금사를 가져와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 중심이 되는 부분에, 네,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사가 없으신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수세미실 같은 경우는 한 줄만 사용하겠는데, 일반실이다 보니까, 네, 두 줄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바늘을 실에서 분리를 시키신 다음에 실은 편물 뒤쪽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바늘은 자, 우리 처음 긴뜨기 한 자리 있죠? 긴뜨기하고 사슬 두개 넣은 자리, 그 자리에 바늘을 뒤로 넣으셔서 자, 실을 코에 걸으신 다음에 자,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각 코마다 고리마다 실을 가져오셔 가지고 자, 빼뜨기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해 주시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해 주시고요. 왜안 나오냐?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빼 놓으신 다음에 두 줄이다 보니까 엉키는구나.
네, 이렇게 실을 빼놓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리셔서 바늘을 처음 시작한 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넣으셔서 앞줄에 빼놓은 실을 바늘에 감아서 뒤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줄을 실을 잡아당긴 다음에 얘를 바늘에 좀 부착시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를 묶어주시고 또 하나의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사는 다 썼으니까 한분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 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앞부분이 금사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쁘다. 이렇게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만. 네, 그런 다음에요.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이 전체 몸통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고요. 얘는 이렇게 빼서 한번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묶어주시고요. 실이 기니까 좀 잘라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요, 몸통의 바탕이 될 색상으로 저는 이렇게 노란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매듭과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리셔서 각 줄마다 다섯 개 한길 긴뜨기를 네,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자, 바늘을 이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얘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나 만들었으니까 네 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이렇게 삼길긴뜨기 다섯 개를 한줄 위에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 줄로 이동을 하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네,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떠서 네, 돌아왔고요. 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각각 넣어주셨으면 이총 개수가 60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60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다 떠주셨으면 자, 빼뜨기로 2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에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사슬 하나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또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이제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만들어 놓은 한길긴뜨기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면서 얘를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얘 묶어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코늘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각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빼뜨기하고 우리 저기 코 하나 올려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 한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이 된다. 자,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얘는 언제 묶어주시냐면은, 열 코째를 뜨시고 난 다음에 얘를 묶어주면서, 열한 번째 코를 떠주면서 늘리는 코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떠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떴구나. 여기 하나 더 가야겠다. 아홉 개. 아홉 개를 떠줍니다. 여기서는 아홉 개 째 코를 떠준 다음에 얘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코에 얘를 묶어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아홉 개냐? 우리 여기 얘 있죠? 얘도 코거든요. 얘를 아직 안 떠줬어요. 여기서 코 하나를 넣어주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총열 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쭉 떠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한 코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열 코를 채워두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우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코를 떠준 다음에 얘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요. 어디에다 코를 넣어서 얘를 묶으시냐면은, 우리 피코 뜨고, 우리 짧은뜨기로 피코 마무리해진 부분 있죠? 그냥, 그러니까 피코 바로 밑에 짧은뜨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은 상태에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찔러 넣어주신 다음에 요 작은 고리 사이로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우리 지금 막 아홉 개째 한길긴뜨기 해준 그 같은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얘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열 코를 떠주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10개의 코를 한길긴뜨기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얘를 묶어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 10개를 다 뜨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우리 피코 뜬 자리 바로 밑에 짧은뜨기 있죠? 그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 고리 안으로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지금 막 한길긴뜨기 10개 뜬그 자리,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서 한길긴뜨기로 얘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고 10개째 한길긴뜨기를 뜨신 다음에 11번째 한길긴뜨기를 뜨시면서 얘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묶어주는 한길긴뜨기의 코는 10번째 같은 자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쭉 떠가지고 돌아왔고요. 자, 한길긴뜨기 10개 하고 마지막 꽃잎 한 장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마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번째 꽃잎을 네, 묶고 돌아왔으니까. 자, 다음 코로 넘어가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 코 한길긴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의 한길 긴트기를 뜨신 다음에 자, 이제 얘를 묶어줘야겠죠?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피코 뒤에 서 바늘을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빼신 다음에 방금 뜬열 번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한길 긴뜨기로 얘를 한길 긴뜨기로 얘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잎까지 묶어주는 작업했고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아홉 코를 시작을 끝났으니까 마지막 여기 한길 긴뜨기 마지막 코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10개의 한길 긴뜨기를 채워주겠다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막 만들어 준 한길 긴뜨기 포함해서 10개 한길 긴뜨기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 꽃잎 묶어주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줬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끝이 이렇게 났고요. 이제 빼뜨기로 이 단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이 한길 긴뜨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패스하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 단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빼뜨기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슬코 하나 올려줬죠. 여기서 그대로 내 빼뜨기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사슬 하나 이래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계속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늘림도 없고 줄임도 없이 계속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씩 각 코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고 한 코만을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는지요? 자, 그럼 마지막 한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마지막 코에 바늘 넣어서 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아, 빼뜨기로 또 2단은 마무리 하셔야겠죠?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스킵하시고 두 번째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해 주시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노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고요. 얘 묶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단면 수세미로 마무리하실 분은 이 뒷부분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같은 실,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14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 만들었으면요. 자, 짧은 띠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얘까지 포함해서 14개 한길 긴뜨기니까 13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개 한길 긴뜨기를 원 안에 다 만드셨으면 얘를 쫓아가당기셔가지고 얘네들 모아주신 다음에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패스하시고 자, 두 번째 코머리에 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는 각 코마다 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빼뜨기 해주셨으면 그대로 사슬 하나 얹어주시고요. 지금 막 빼뜨기 한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줄이 코에 잡혔죠? 그럼 빼뜨기 얘를 한꺼번에 쏙 빼주셔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어졌고요. 다음 코에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도 한개 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 개의 반복이니까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 끝까지 뜨셨으면 우리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원래 우리 수세미실로 뜨시면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4개하고 그리고 두 단까지만 떠주시면 여기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실은 수세미 실보다 좀 커서 그런 굵어서 그런지 이 공간이 좀 넓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 단을 더 떠줬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딱 맞으니까요. 근데 수세미 실은 두 단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 뜨셨으면요. 실을 좀 길게 잘라주세요. 길게 잘라주신 다음에 길게 잘라주시고 이 실은 빼주셔요. 빼주시고 돗바늘이 있으시면 돗바늘 가져오셔가지고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얘를 여기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두 번씩만 넣어주시면 뭐각 코마다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한 코씩 스킵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코씩 스킵하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줄 만들어준 애들 있죠? 우리 한길긴뜨기 처음 다섯 코씩 넣어준 그줄 사이에 바늘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다음 코로 가셔가지고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음 줄로 넘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인 실이 있어가지고 잘안 되려 그래요. 자, 다음 코로 가셔서 다시 이렇게 꿰매듯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뒷마무리를 다 했고요.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네, 별로 안 예쁘게 나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이제는 앞부분, 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세미실 같은 경우는 제가 양쪽에만 이렇게 살짝 찝어줬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양쪽에만 살짝 찝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연결해주는 방법은요. 다시 이 돗바늘에 실을, 같은 노란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흰색 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노란 실 있는 거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피코뜨기 해준 아이 있죠? 피코뜨기 해준 아이한테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 뒷부분에 이 줄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 피코하고 여기 코하고 줄을 맞추셔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그대로 넣으셔서, 자, 바늘을 빼주시고, 다시, 바늘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겠죠? 자, 피코 뒤로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모아집니다. 모아지면은 이 실을 잘라주시고, 자, 이 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얘네 둘을 묶어줘야 되는데, 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을 안 풀리게 묶어주시려면요. 이렇게 한번 묶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묶어주실 때, 실을 그원 안에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넣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실을 원 안에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싹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네, 얘를 길게 잘라 주셔도 되고, 짧게 잘라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피코 부분에 바늘을 넣으셔서, 왜안 들어가지? 넣으시고, 뒤에 부분에 얘줄 맞춰서, 이쪽 부분이겠다. 넣으신 다음에, 가지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요. 다시 이제는 피코 뒤로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또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고요. 얘를 묶어주신 다음에 잡아당겨서 조여주시고 이렇게 한번 더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원 안에 이 실을 그대로 두 번을 넣어주세요. 두 번을 감기게끔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싹 잡아당겨서 꽉 묶어주세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을 바싹 잘라주셔도 되고 짧게 잘라주셔도 되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실 버전으로 또 예쁜 세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되게 예쁘네요. 어쨌든, 네, 수고하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